목표 크기만큼은 저희가 육아족들한테 통제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전해드리면요, 심재철 위원장께서 6월 30일 날 하자고 주장하셨고, 김현미 간사가 7월 4일 날 하자고 주장해서 육아족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면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기관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,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했거든요.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현미 간사한테 물어보니까 조원진 간사가 또 뭐 6월 23일부터 하자고 그러면서 말을 바꿨다고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. 저희 당내 분위기는 월드컵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비할 수 있느냐, 월드컵 때문에 그런 부분을 뜻친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복잡하다는 게 당의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빨리 좀 하자라는 입장이고, 또 일이 순수한 기관부를 빨리 받아야 그 말씀들이 개인 채택이라든가 각종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,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대책위원장께서 너무 늦다 기관보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아침에 접했습니다.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.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. 뭐 6월 30일, 6월 24일 그 조그만 문제들은.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, 그 가족의 중재하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 어느 날에. 그러니까 가족들이 왜 납작하게 와서 계획을. 아니 그. 그건 조금 그렇네. 그죠? 가족들이 오죽 답답하면. 그때 이왕 대표님은 만나실라 했는데 못 만나셨다고. 가족들 빨리 시작합니다. 이왕 대표님은 항상 그 소용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, 그 웃음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태생이 충청도라면 조금 느립니다. 조금 여유롭게, 그래도 여백을 남겨놓으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웃겠습니다. 웃음 뒤에, 웃음 뒤에 웃음이 있습니다.